이제 참나를 알고 나면요, 몰라 한마디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궁극의 깊은 선정도 몰라로 들어가요. 다른 말을 할게 없어요. 뭐가 산 생각에서 올라오고 몰라 몰라 하다 보면 툭툭 뚫고 들어가요. 멸진전까지 뚫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들어가려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다는 건요, 미묘한 생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면 놔야 돼요. 그때 놀려면 몰라를 해주시면 다 놔져요. 몰라 한번 할 때마다 내 나를 둘러싼 잡스러운 에너지 차원을 툭툭 넘어가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몰라. 뭐라도 나한테 눈 감고 있는데 미묘하게라도 정신적 움직임이 감지되면 몰라 해버리세요. 거기서부터 또 벗어나는 거예요. 또 벗어나는 거예요. 요 맛을 알라고 다양한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명상하다 나중에요. 몰라 괜찮아 맛을 아는 거예요. 아, 요것만 쓰면 이게 짱이네요 하는 말 나와요. 처음엔요, 저는 저 몰라가 안 맞고요, 뭐가 맞고요, 막. 근데 저는 들으면 어차피 나중에 몰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저는 아니까. 어차피 참나 나중에, 뭘로 해서 참나 만나건 나중에 만나보고 나면 몰라 한마디면 일체가 날아가 버리고 참나 자리로 툭 들어가면 한 생각 잡념이 못 붙어요, 몰라에. 모른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 완전 원천 봉쇄되죠. 염불할 때도요, 진짜 염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몰라 괜찮아 한번 때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하면요, 잡음 확 제거돼 있어요. 훅 들어가요, 그러면. 마음에 뭔가 돌아가든지 이거를 다 날려요. 몰라 괜찮아. 근데 오늘 이렇게 깨어 있어 봤죠? 이게 원래 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차 한잔 하면서도요, 계속 참나 상태로 흐르고 있어요. 예전에 당나라 때는 이러니까 인가들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차 마시다가 이건가요? 어, 그거야. 그럼 지금 흐르죠? 어, 네. 이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합당에서 지도할 때요, 둘이 커피숍 앉아서 차 마시다가 지금 흐르시죠? 네. 계속 흐르시죠? 오, 계속 흐르는데요? 이런 대화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이 들으면 뭔 소린가. 그냥 당나라 때는 이런 게 일상이 돼서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점검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글로 적어놓으니까 송나라 때는 뭐라는 거야? 그래서 화두선이 나온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거 뭐지? 하고. 왜 이런 말이 나왔지? 근데 제일 손쉬운 거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지금처럼 다시. 우리가 하는 식이 당나라 때선 이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절에서 화두선 한다는 거는요, 송나라 이후 방식이고요. 우리는 당나라 때 고승들이 놀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해서 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처란 뭔가요? 또 언제가 그러면 커피나 마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하고 흐르네요. 그러면. 쓸데없이 이렇게 망상이 올라오면 진정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다가 망상이 올라오니까 부처럼 뭔가요? 아유, 방금 좋았는데 똥막대기 방금. 왜 떴어, 이거를? 똥막대기 빨리 그 팝업 창 빨리 내려. 내리는 뭐 몰라 하면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하는 게 맞죠. 지금 이 평상심, 계속 흐르는 이 마음이 도예요. 여기서 뭔가 특출난 거 바라면 튕겨요. 부처 돼야지 하면 똥막대기. 조사가 돼야지 똥막대기. 됐죠? 이 느낌. 삶에서 이 느낌을 계속 구현하시면 확철대오도 머지 않았습니다. 선호록에 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돼서 오고 감에 항상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툭 하고 맞아떨어질 때가 온다. 이게 집에서 아무리 있으면 집에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하다가 폰 한번 켜면 이제 정신, 확 정신이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반들이 있을 때가 좋은 게요. 이 공간에는 은근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은근한 긴장감이 좋아요. 집에 있으면 풀려버리거든요. 은근한 긴장감 속에 이렇게 있으면 살짝만 방향만 잡아주면 다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겁니다, 그겁니다만 하면 다 깨어있어요. 이러고 차 마시고 권일고 하는 게다 수행이지
박자고 또 앉아있지 않아도 이대로 이미 참선이에요. 여기도 선빵이에요, 지금. 저는 만끽하고 예. 있어요. 이런, 안올수 여기가 없어요. 정토가 이런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가는 정토도요, 이런 데요.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도담 나누며 계속 정신 차리고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인 거죠. 오케이? 이 마음으로 기복을 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